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교사 연재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3강,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 1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에서 각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조합하여 개념을 유추해 보면,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이미지를 스스로 학습하며 스스로 이미지의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을 통해 컴퓨터는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위해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사 및 학생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머신러닝 포 키즈를 검색하여 머신러닝 포 키즈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파란색 버튼인 Get Started를 클릭하고 이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므로 사인업을 선택합니다. 회원 유형으로는 우리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티처가 포함된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항목을 다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만들기 위해 로그인에 쓰이는 사용자 이름, 그리고 이메일 인증에 쓰이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용 목적, IBM 클라우드 사용 동의에 관한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계정 생성을 누릅니다. 계정 생성을 누르면 화면 위쪽에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포 키즈의 첫 화면으로 들어가서 Get Started를 누른 다음에 Forgot Your Details를 눌러줍니다. 우리가 가입한 계정 유형을 선택해 주고요. 회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면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발송됩니다. 인증 이메일이 발송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클리킹 히어를 누른 다음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이제 비밀번호를 쉽고 편하게 나만의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에 로그인하여 학생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학생을 선택을 합니다. 학생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우선 보시는 것과 같이 새로운 그룹을 추가해야 됩니다. 저는 테스트 그룹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그룹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 그룹을 누르고 잠시 로딩이 끝난 뒤에 학생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계정은 규칙을 가진 0과 숫자 조합으로 한 번에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 여러 개를 한 번에 생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 계정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편리하게 학생들이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재활용품 자동 분리수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먼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안에 레이블을 추가한 뒤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머신러닝 모델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포 키즈의 첫 화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Add a New Project를 선택해 주시고요. 학생들과 함께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와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이름, 그리고 머신러닝이 어떤 머신러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미지 머신러닝으로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이미지 인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화면 왼쪽에 훈련을 선택하여 훈련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에 해당되는 각각의 분류 레이블을 추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활용품인 플라스틱,
캔, 종이에 세 가지 레이블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추가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들이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레이블에 학습 파일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웹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식으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각 레이블의 학습 파일 데이터를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머신러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영역당 15개 내외의 이미지들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레이블에 충분한 양의 이미지를 입력하였다면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갑니다.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학습 앤 평가를 선택하고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를 통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학습이 완료되는데요. 학습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종이 이미지가 포함된 인터넷 웹사이트에 방문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종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이 복사한 주소를 머신러닝 테스트하는 곳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잠시 기다려보면 자 100%의 확률로 종이라고 분류를 한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학습을 제대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화면을 구성하고 이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며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수정하는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돌아가서 메이크를 누르고요. 메이크를 누르면 스크래치 3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3를 눌러준 다음에 스크래치 3에서 열기를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플라스틱, 캔, 종이, 일반 쓰레기 구역부터 설정을 할 건데요. 스프라이트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그림판을 불러오고요. 그 그림판에서 사각형 모양을 찾아서 사각형 모양의 도구를 찾아서 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영역을 지정해 준 다음에 우선 색깔은 우선 첫 번째 색깔이 보라색이 나왔는데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플라스틱부터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흰색으로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글씨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플라스틱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히 크기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속성에 들어가서 이 처음 만든 스프라이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크기도 적절히 한번 지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구역을 지정하는 스프라이트를 완성하고 나서 이 스프라이트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다음 구역에 적절히 배치를 한 다음에요. 이 스프라이트의 색깔과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두 번째 구역은 캔이라서 우선 색깔은 에메랄드 색으로 바꿨고요. 영어 문구를 플라스틱에서 캔으로 변경한 다음에 또 중앙에다가 적절히 이렇게 글자를 배치를 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종이 구역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복제를 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이름도 종이 페이퍼로 바꿔주고요. 스프라이트 안에 글씨도 페이퍼 종이로 바꾼 다음에 중앙에다가 적절히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색깔이 에메랄드색으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색상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종이 재활용 구역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과 캔, 종이를 다 이제 구역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종이 스프라이트를 복제해서 일반 쓰레기 구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이름을 바꿔주고요. 종이 대신에 일반 쓰레기인 트래쉬로 해주는데 글씨 색깔을 다시 흰색으로 해서 이제 페이퍼 대신에 트래쉬라고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쓰레기 스프라이트의 배경 색깔은 약간 진회색 톤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오른쪽 아래쪽 구역에다가 일반 쓰레기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수거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대표로 한 개만 우선 불러오고 스프라이트 이름을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의 왼쪽 위에 코스튬에 가서 이제 추가로 이미지 8개를 더 불러와서 총 9개의 쓰레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은 모두 마쳤고요. 고양이 스프라이트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고양이가 화면 중앙에서 분리수거가 시작됨을 말하고 신호를 보낸 뒤 사라지도록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우선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고양이가 화면 중앙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좌표 관련한 명령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해야 되는 대사를 3개를 이렇게 입력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안녕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활용을 시작하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나를 눌러서 재활용을 시작해 달라고 이렇게 대사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입력을 마치고 나면 고양이가 실제로 분리수거를 시작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신호 보내기 블록을 가져와서 신호 이름을 스타트로 해주고 고양이는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사라지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을 때 고양이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첫 시작하는 데다가 이렇게 쇼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물건들의 프로그램 코드를 짜볼 건데요. 이 이미지들은 시작할 때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눌렀을 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작했을 때 사이즈를 15% 정도로 줄여주고요. 고양이가 시작한다는 방송하기를 외친 다음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벤트에 가서 방송하기, 시작하는 방송하기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변수를 두 가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스스로 복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좌표를 아무래도 변수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세로 좌표는 y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변수인 y를 하나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가 아홉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스스로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제하는 이 변수인 이미지 변수도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두 가지를 만들고 나서 이 시작했을 때 변수 값을 설정해 주는 명령어 블록을 두 개를 가져오고요. 첫 번째로 만들었던 y 변수, 시작했을 때 세로 좌표 변수는 적당히 위쪽인 한150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시작했을 때는 0으로 하는데요. 이따가 복제를 위해서 우선은 그냥 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을 받았을 때 Y 좌표, 쓰레기에 세로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초기화해 준 다음에 복제를 하는 것까지 우선 이렇게 명령어 코드를 짜놨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복제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중앙에서 쓰레기 분류를 위해서 하나씩 쫙쫙쫙쫙 내려오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코드를 이제 바로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에서 끝났기 때문에 복제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그 명령어 코드를 짜주면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지 변수, 복제해야 되는 변수를 0으로 설정했는데 이거를 복제 받았을 때 하나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만들면 이첫 번째 이미지, 이 9가지의 저희가 불러온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불러올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9개를 순차적으로 복제하면서 불러오는 걸할 텐데요. 반복을 하기 위해서 조건문을 하나에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하나를 불러오고요. 이 반복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0번 정도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변수를 11 미만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제 10바퀴를 돌게 되거든요. 이 10바퀴를 돌게 되고 그 10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제 그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명령어 블록을 하나씩 불러올 겁니다. 변수가 0에서 1로 늘어났기 때문에 모양도 맞춰서 1번으로,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트의 이미지를, 모양을 첫 번째 걸로 바꿔줄 수 있도록 스위치 코스튬 투 이미지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회전을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1, 2, 3, 4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양 바꾸기를 이렇게 이미지랑 동기화를 시켜주고요. 동기화를 시킨 다음에 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화면에 중앙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도록 이동좌표를 0,0, X0, Y0으로 우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부터 세로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뿌리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로 우선 이동을 하게 한 다음에 글라이드, 서서히 미끄러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쭉 이동을 하게 할 거라서 X좌표, 가로좌표는 0으로 설정해주고 세로좌표인 Y좌표를 처음에 변수 설정해줬던 Y 변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미지 모양부터는 조금씩 아래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Y좌표를 조금씩 이제 마이너스 값을 대입해서 조금씩 깎아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한번더 복제를 수행하게 해서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이제 배치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머신러닝을 통해 스프라이트를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스프라이트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가져오도록 하고요. 기본은 조건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건문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 등호가 들어간 식을 육각형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등호의 동그라미 안에는 우리가 했던 머신러닝과 관련된 명령어 블록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저 이미지 레이블을 우선 하나를 가져오고 그 이미지 레이블이 플라스틱인가를 우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미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미지 대신에 그 코스튬 이미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인식한 스프라이트의 현재 이미지가 플라스틱이라면 플라스틱 위치로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좌표를 이렇게 우리가 구해와서 이동하는 좌표를 구해와서 이 해당되는 데 안에다가 살짝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같은 좌표로 가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랜덤 명령어를 가져와서 랜덤 명령어를 가져와서 X좌표랑 Y좌표가 겹치지 않게 랜덤으로 조금 지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 200부터 마이너스 50, Y좌표는 마이너스 50부터 마이너스 100 정도라면 이 플라스틱 분류한 쓰레기들은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를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am 플라스틱 이렇게 나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2초 동안 외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 대상인 명령어 코드부터는 그 분류 대상과 좌표 대사만 조금씩 바뀌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명령어 코드를 복사를 해와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씩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한 코스튬 이미지가 플라스틱 대신에 캔, 그 다음에 좌표도 캔의 영역에 알맞게 Y좌표를 50에서 100까지로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도 I am 플라스틱 아니고 I am 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종이도 동일하게 프로그램 명령어 코드를 복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식의 대상이 캔이 아니라 종이, 페이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좌표도 종이 좌표에 맞게 X좌표와 Y좌표를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I am 캔이 아니라 I am 페이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래시,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마지막에 남는 건 무조건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따로 인식의 단계는 거치지 않고요. 좌표랑 대사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고양이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해야 되는 쓰레기도 이렇게 화면에 중앙에서부터 위아래로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리수거만 제대로 되면 될것 같은데요. 하나씩 누를 때마다 분리수거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캔 같은 경우는 분류가 잘 되고 종이도 잘 되는데 플라스틱이 지금 문제죠.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캔으로 가고 병아리도 캔으로 가고 플라스틱은 제대로 이렇게 갔는데 뒤쪽으로 가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오류를 한번 함께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뒤로 이제 배치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명령어를 추가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 명령어에 이제 조건을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겁니다. 이제 인식한 이미지가 플라스틱인가인데, 플라스틱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인식에는 50% 확률도 있을 거고, 60%, 70%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정확도, 신뢰도를 측정을 할 건데요. 이 신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부등호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우선은 플라스틱이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냐. 그래서 인식한 이미지가 플라스틱이면서 그리고 인식한 이미지의 정확도가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한 90%로 올린다면 쓰레기 봉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잘못 분류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잘한 오류와 디자인을 수정한 쓰레기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의 위치와 색깔, 쓰레기의 종류, 그리고 고양이가 하는 대사, 그리고 이동하는 좌표,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수정해서 오류가 없이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 종이, 그런 것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분리수거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응용하기입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스크래치에 직접 입력하는 대신 웹캠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촬영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플러스 알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을 위해 머신러닝 포 퀴즈를 활용했으며, 머신러닝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레이블을 추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크래치 3.0에서 학습한 머신러닝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의 두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며 머신러닝을 좀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미지 인식 머신러닝 1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